자, 대게 홍게 내장에서 이 색깔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요, 이 색깔. 광어, 밀치, 우럭, 도다리, 지금 갖고 있는 색깔들이 내장에서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살아있는 홍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홍게인데, 여기서 제가 무작위로 세 마리를 건져볼게요. 홍게. 자, 위에 영덕대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작위로 세 마리 건져보겠습니다. 자, 홍게 세 마리, 영덕대게 세 마리. 자, 일단 찌기 전에 이 살아있는 대게하고 홍게 입을 따줘야 됩니다. 입을 따줘서 기절을 시켜줘야 돼요. 입에 칼을 넣고 딱딱. 입에 칼을 넣고 딱딱. 기절하고 몸속에 짠물이 빠질 수 있게, 짠물하고 피가 빠질 수 있게 제가 이렇게 10분 동안 일단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얘들이 이끼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아직도 살아서 깔딱깔딱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기절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담궈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들이 활동성이 좋을 때 찌게 되면 이렇게 막 여기 마디를 움직이면서 이 다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떨어진 다리에서 내장이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완전히 기절했을 때 찌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찜솥에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 꼭 이렇게 벽면에 세워서 입이 아래로 가도록, 입이 이렇게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홍게 3마리, 대게 3마리.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입 따고 그렇게 오랫동안 담가는데도 이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발버둥 차고 다리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내장은 안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내장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홍게. 자, 내장. 자, 일단 내장만 따로 모아 볼게요. 접시에. 그 다음에 대게 내장. 지역마다, 서식지마다 이 내장의 색깔이 전부 다 달라요. 검은색 흑장부터 회색, 뭐 갈색, 뭐 연두색, 뭐 베이지색 수없이 많습니다. 자, 대게랑 홍게를 손질하시고 나서 이 내장 안에 숨어있는 이 폭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장을 드실 때 쓰다, 피리다 하는 이유가 보시면 보이시죠? 시꺼먼 물. 자, 대게하고 연결된 이 위, 이 모래주머니, 이 위에 이렇게 시꺼먼 위액이 있습니다. 소화액. 이 소화액이 굉장히 써요. 비리고. 그래서 이거를 손질하실 때 이렇게 터뜨리시면 이렇게 시꺼먼 물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쓰다 비리다 하시는데 손질하실 때 요 주머니 요걸 잘못해서 터뜨리시면 이 안에서 쓴맛을 내는 액이 나옵니다. 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간단한 거는 이렇게 장을 털어내고 요거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시꺼멓게 나오죠. 이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빼주셔야 돼요. 홍게도 마찬가지. 홍게도 마찬가지로 입을 웬만하면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털어내 주세요. 내장을 먼저 빼시고 이렇게 이 안에 위 액 이거를 꼭 빼내 주셔야 됩니다. 가위로 살짝 입 밑에 시꺼먼 보이시죠? 자, 이거를 솔직히 잘못하시면 개가 쓰다 비려서 못 먹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시꺼먼 위. 예. 절대 이 정상적인 살아있는 홍게 대게에서는 그 쓰거나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꼭 이 주머니 이거를 조심해서 빼내주시거나 아예 이빨을 눌러서 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